내 개신 무슨냐? 개신? 어? 너 바람 피는데 부적 써주면 신이 너한테 너 바람 피라고 그러고 그 여자를 러브스토리 하라고 내가 저기 신이 도와줄 것 같아? 자, 주소요. 예. 네. 고집 있다. 음력이에요? 네. 재작년에 지금 한 2, 3년째 계속 좀 힘들어야 될 텐데 괜찮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해요? 사업해요? 네. 인간 때문에 머리 아프다 그러시는데 맞아? 어? 네. 누구야? 이게 와이프하고 뭐안 좋아? 아니요, 와이프랑은 좋고, 응, 네. 괜찮아? 아니, 와이프하고? 와이프하고는. 근데 인간 때문에 머리 아파서 왔다가 뭐야? 누구야? 응? 마음이 두 갈래야? 우리 교수님이? 어? 올해는 입술 구설, 응? 자칫 잘못하면 내 손해가 들어와요. 올해까지는 본인이 깨지는 돈이 나가야 되는 수예요. 사업한다 그랬죠? 예. 무슨 사업해요? 그냥 프랜차이즈 하나. 음식점? 예. 알겠습니다. 뭐 직원 때문에 그래? 응? 네. 직원이 왜? 속색여? 응? 네. 이게 직원 친구가 한명 있는데 동업해요? 아니요, 동업은 아니고 이제 그냥 직원인데 만나고 있어요, 직원이랑. 직원이랑 만난다면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네, 교제 중인데. 본인이 결혼했다며? 네,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5년 됐습니다. 5년? 그러면은 지금 와이프도 있고, 와이프하고는 문제가 예, 없고, 문제 없습니다. 지금 저기 막 직원하고 지금 썸을 탔다라는 얘기, 바람이 났다라는 얘기야, 너? 응? 네, 바람이 났죠. 네. 근데, 와이프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제가 너무 좋아해서 둘다 사랑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되겠나? 되나 응? 싶어서 왔는데 네 그래서 와이프하고 왔습니다. 이혼할 마음에? 아니요, 와이프랑 이혼할 생각 전혀 그러면 이 여자하고 헤어지려고? 없어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뭐야? 둘다 너무 좋아해서 좀 어떻게 이거를 잘해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자를 마음에 뭐를 해서 만나? 응? 둘다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둘다좀 같이 만나고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좀 안고 네가 가겠다 이 네네 말이잖아. 제가 다 안고 갈수 있어서 좀 이제 그거에 대한 방법을 좀 뭐? 방법을? 네 무슨 방법? 여자 둘을 지금 응? 다 손아귀에 쥐고 네가 살겠다라는 거잖아, 결론은. 네 응? 네. 네가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대주님이?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뭐가 들어서, 가능해? 이게 뭐 제가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능력이 좋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네. 당신 보아하니 지금 결혼할 5년서부터 본인이 그때서부터 운기가 당신 삼재가 들면서 재물이 나가는 사주인데 당신 지금 명땜하고 살아? 와이프 한번 넣어보자. 자, 와이프 줘봐봐. 응? 자, 와이프 사주가 우리 대주님보단 더 좋아요. 응? 당신 이 와이프 때문에 돈 벌었어. 결혼하고 나서부터 본인이 힘들어야 되거든. 근데 이 와이프 운으로 당신 돈 벌었어. 와이프가 더 머리가 지능이 좋고, 현명하고 똑똑하대요. 우리 삼촌보다. 응? 네. 본인이 멍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와이프하고 둘을 넣고 봤을 때 와이프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 이 와이프하고 본인이 행여라도 안살 마음이 있으면 당신 힘들어져, 천벌받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와이프도 저
사랑하고 있고 저도 와이프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럼 가정에 충실을 해야지, 삼촌아. 아, 네, 충실하고 있어요. 네. 근데 충실하면서 지금 여자가 있다며. 그 여자는 몇 살이야? 근데 미안하지만, 어? 네. 당신 그렇게 두집 살림할 정도의 능력이 좋지 않아. 정신 이빨 차리세요. 어? 무슨 말이 아니, 있어?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리를 네, 해야지. 그 친구도 저를 좋아하는 게 보이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저도 좋아하고 그 친구를. 그건 남자의 욕심 아니겠어? 너 가정이 있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본인이 이런 상황을 깊게 들어가면은 두 가지 토끼를 당신이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애아빠야, 당신 정신 차려야지. 아니, 제가 더 노력하면 되니까, 그 정도는. 제가, 뭐를? 예, 그러니까 지금 능력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더 노력을 해서 능력을 더 키우면 되는 거고. 능력을 키워서 두집 살림을 해서 얘도 먹여 살리고 와이프도 먹여 살리겠다. 네, 응? 아, 네. 그 얘기 양다리, 하는 거예요. 어? 예. 그 그럼 그렇게 하면 방법을, 되지.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 지금. 아니, 그 방법이나 마나 그렇게 하면 되지. 네.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되겠어. 내 입에서 안 된다고 하잖아. 어? 내 입에서 안 된다고 하잖아. 어? 정신 아니, 500년 나가는 거지. 어? 너두집 살림하면서 잘 사는 남자들 봤어? 뭐 부적이라도 이렇게 써줄 줄 알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뭐 방법이 없다고 하시니까. 내 개신 무슨냐? 개신? 어? 너 바람 피는데 부적 써주면은 신이 너한테, 너 바람 피라고 그러고 그 여자를 러브스토리 하라고 내가, 저기 신이 도와줄 것 같아? 응? 그 무슨 논리야, 삼촌아? 응? 정신이 500년 나간 거야, 당신이. 미친 거 아니고서 이거 뭐, 말을 하면 들어야 될거 아니야. 응?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제가 좋아하니까. 좋아해도, 가져야 돼도, 네. 선이라는 게 있잖아. 어? 본인이 인생을 조금, 너무 쉽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 응? 이렇게 가면, 나좀 봐요. 이렇게 가면, 본인이 가정도 못 지키고, 당신 가게도 다 그거 사업하는 것도 다 엎어먹고, 당신 지금 젊은 것 같으면 젊지 않아. 나이 40이면. 당신 무너지면 재기하는데 10년 걸려, 10년. 정확하게 본인이 좀 마음을 내려놓고,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누워야 될지 안 누워야 될지, 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본인이 해야지. 무조건 그거 무슨, 무대뽀야. 응? 그럴 것 같으면 나한테 모타로 전보로 와. 응? 네. 내 점이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아니요, 저 좋아하는 마음이 크니까. 아니,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네. 있으니까 너희들이 썸을 탔겠지. 어?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썸을 탔겠냐, 이 정신나간 삼촌아! 응? 근데 안 된다고. 안 되니까 가정을 지키라는 거야. 응?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요. 아니잖아. 왜 이렇게 답답해요, 삼촌? 응? 왜안 되는데요? 뭐라고? 왜안 되는지. 왜안 되냐면 네가, 네. 어? 네가 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야. 이유는 단한 가지야. 결혼을 했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될 거라는 거야. 알았죠? 더 궁금한 거 있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정신 이빨 차려. 삼촌 보니까 쓸데없는, 어? 고집으로 당신이 조금 안 되겠다. 알았어? 오늘 내가 이렇게 점을 보고 당신 가서 정말 당신이 그렇게 체념을 하려는지 내가 점을 보면서도 좀 의문스러워요. 아셨죠? 여기까지 할게요. 가세요.